안녕하세요. 친절한 광자시 참사랑 정원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봄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날씨도 포근하고 이제 영하권에서 많이 벗어난 것 같아요. 이제 봄 기운과 함께 이제 작년 가을에 꽃꽂이 해놨던 향나무하고 진달래를 포트 하나하나에다 단독으로 심어보려고 합니다. 겨울에도 아무 이상 없이 이렇게 잘 성장을 해줬습니다. 너무 깜찍하고 예쁜데요. 이대로 놔놓으면 잘 성장이 안 돼서 단독으로 화분에다가 이렇게 풀분을 많이 해놨는데요. 여기에다가 흙하고 상토하고 마사하고 퇴비 좀 넣고 이렇게 버무려서 단독으로 이렇게 심으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 있는 걸 뽑아서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깜찍하게 잘 자랐어요. 진달래인데 너무 예쁘죠? 뿌리가 내려서. 뿌리가 참잘 내렸습니다. 뿌리가 잘 내려서 이렇게 떼기도 좋네요. 이렇게 하면 따라오니까. 네, 꽃송이가 머물었어요. 여기 보면요. 그죠? 이렇게 뚝뚝 떼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꽃꽂이가 이렇게 참잘 됐어요. 이런 식으로 떼가지고 이제 풀분에 하나씩 심어갖고 나중에 분재로 사용을 해도 되고 이제 예쁘게 기르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조그만 데도 꽃이 이렇게 머물었네요. 어우, 너무 깜찍합니다. 꽃꽂이 같아서 진달래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멋진 수영으로 바이소라고 같이 합식도 하고 단독으로 이렇게 분재도 만들고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향나무인데요. 향나무도 뿌리가 이렇게 잘 내렸습니다. 이제 심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삽목을 해서 길러놓은 진달래하고 향나무를 여기 단독으로 심어봤습니다. 너무 귀엽고 예쁜데요. 조금 있으면 꽃도 필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은 화분에는 연화바이솔, 장미 핍힌바이솔, 이거는 또 설세덤 이렇게 또더 심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